개혁주의 생명신학회가 제27회 정기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학술대회에선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교회사적 의미와 실제를 주제로 현재와 앞으로의 역할을 모색했습니다. 정성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회가 제27회 정기학술대회를 10일 진행했습니다. 이번 주제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실제로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교단의 근간이 되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한국교회에 던지는 교회사적 의미는 무엇인지 모색하는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기조 강연에서는 백석대 이상규 교수가 한국 장로교회에서 본 개혁주의 생명신학, 조병하 교수가 개혁주의 생명신학, 오데솔라의 역사신학 개념에 따른 의의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이상규 교수는 장로교회 신학의 역사를 다섯 시기로 구분하고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재창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 신학적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그는 한국교회가 급성장하고 정체했던 시점인 1990년대 전후를 주목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찬 교회 성장의 정체, 영적 침체, 교회 지도자들의 윤리적 타락, 그리고 생명을 잃은 화석화된 신앙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은 되지 못했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무시간적, 무환경적 배경에서 배태된 것이 아니고 한국교회 이런 상황에서 배태됐다는 점을 1990년대 이후 침체되고 화석화된 한국교회 상황에서 당시 현실적 대안으로 제기된 신학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 장로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다양한 논저가 있지만 특히 한국교회사에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갖는 의미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석대 이장영 박사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교회의 공공성 확장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에 집중했습니다. 기독교 윤리가 성경을 베이스로 하고 성경 중심이어야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기독교 윤리의 배경이 성경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이죠. 전통적인 기독교 윤리학의 방법을 좀 넘어서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적 기독교 윤리가 전개될 필요가 있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회 학술대회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되며 다음 대회는 오는 11월 사랑의 교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정성광입니다.